반갑습니다. 6월 3주차 단기간 신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 추천주 절대 아니고요.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필수이고 욕심내지 마시고 단기 매매니까 조금이라도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로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 다시 한번 이 부분 중요하다는 점 짚습니다. 참고 방법은 현재 주가 위와 아래로 상방 가이드라인 하방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해서 그 중요한 가격을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한 지점이 된다고 보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근방을 돌파를 할 때 매수 가능한 구간. 하지만 돌파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이 주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손절가 잘 잡아야 되겠죠. 그 밑으로 3%를 잡던 4%를 잡던 이동평균선을 잡던 전 저점을 잡던 자 이것이 바로 다시 본인 중심 매매 본인이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상승을 했다면 놓아주고요. 하지만 살짝 상승했 다가 다시 조정에 와가지고 이 상방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잘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때도 매수 고려 가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파를 안 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보고 있다가 이 하방 가이드까지 내려왔다가 이 부분을 잘 지지받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매수 가능한 구간. 좀 전에 주의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지수가 하락을 하면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그랬죠? 지수가 하락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아마 다 내릴 겁니다. 그러면서 하방 가이드까지 이탈하고 내려가는데 그렇다면 매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손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방 가이드까지 이탈을 했다가 다시 지수도 살아나고 종목도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 하방 가이드라인을 회복을 해줄 때 또 매수 가능한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이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해줬다가 5일선 밑으로 한번 내려오고 20선 근방에서 한번 지지받고 5일선 회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점대를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5일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면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매매하는데 좋은 환경이 될 것이고 다시 내려온다면 여기 있는 이런 지지라인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20선 이탈 이렇게 되면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여기 5일선 이탈을 하면 1차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맹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주식은 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만약에 이번 주에 지수가 안 좋다 그러면 관심 종목 10개 중에 10개 다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잡고 지수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하 TI입니다. 철도 GTS 관련주죠.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스마트 철도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요. 서울 지하철 리시그널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혜 기대가 있는 기업입니다. 뭐 이것 말고도 남북 철도 테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쪽에서는 우하향 내려오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거리랑 크게 한번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는 힘을 이렇게 틀려고 여기서 힘을 한번 확 주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 주고 그 다음에 20선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대로 올라가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면 여기 밑에 있는 60선 있죠. 골든 크로스 다음에 아직 60선을 맞지 않았으니까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 바로 이렇게 내려간다면 살 필요가 없죠. 그죠? 만약에 크게 내려간다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60선 근방 이런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매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거 상향 돌파를 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해서 상방 6,500원 근방 하방 6,250원 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출산 장려 엔젤산업 패션 의류 쪽이고요. 국내 주요 백화점 32개 아울렛 13개점 등에 입점되어 있고 얼마 전에 중국 출산 제한이 허용되었죠. 출산 장려 테마가 좀 움직여 주었는데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지 상방 1830원 하방 1735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윌비스입니다. 교육 일자리 패션입니다. 지금 국가정책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51조 원 투자가 있는데 일자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 교육 그리고 일자리 보복심리에 해당되는 패션 이렇게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테마가 다 있으니까 이 종목도 역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올라가던 것이 이런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추세에서 하방 그리고 하방 쪽이니까 물론 이 하방이라는 것은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면 사지 않으면 되죠. 그죠? 해서 이런 것을 돌파를 한
사는지 확인하고 돌파를 하면 산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사는 추천주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움직임이 있는 것을 산다. 이것이 이제 관심 종목인 거예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방 2600원 근방, 하방 2480원 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일성건설입니다. 얼마 전에 관심 종목이었죠? 이 부분에 관심 종목이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0선 금방 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왔고요. 주택 공급 기대감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공사 수주를 하고 있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장기로 볼 것이 아니라 단기로 봐야 될 종목이고요. 현재 크게 들어올린 부분에 저점 부분 그리고 20선 금방 그리고 아래꼬리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2740원 하방 2600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강원랜드입니다. 역시 보복심리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죠. 카지노 관련주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고 역시 이렇게 되면 보복소비 관련주가 될 수가 있고 백신 공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점점 이렇게 억눌렀던 소비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 위치에서 보지만 지금 추세를 탔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좀 무너지고 종목도 무너지고 하락을 한다면 이런 추세 하방 한 60선 근방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바닥을 쳤죠.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1조 5천원에서 4천억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8천억 내년 1조 5천까지 바로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만 보면 전고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20선 근방 쉬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은 지지받고 반등해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상방 28,500원 근방, 하방 27,9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이 회사는 식자재 사업, 단체 급식, 가구 사업, 중장비 제조, 여행,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대표적인 것은 식자재, 단체 급식 이쪽이죠. 스마트 푸드 센터를 이제 운영을 시작하면서 비용 절감이 되고 신사업 추진을 하면서 가정 간편식 요즘 이런 것들 좀 많이 뜨죠. 그리고 케어푸드 이런 곳의 생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급식 쪽으로 많이 줄었다가 2분기, 3분기 점점 이제 회복을 하면서 단체 급식 쪽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무난하게 우상향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1300억에서 700억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800억, 1000억 다시 이제 회복 추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다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이렇게 벌어진 이격도가 있었죠. 60선을 한번 지지를 이렇게 받아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전고점도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고 바닥을 올려가면서 쌍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차트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위치고요. 해서 상방 11,500원 근방, 하방 11,100원 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JYP 엔터뿐만 아니라 하이브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하이브가 빅히트죠. 이것뿐만 아니라 막 다른 엔터주들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고요. 자, 뭐 대표적으로 JYP를 한번 보면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되고 올해 중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온라인으로만 소비가 되었던 이 엔터가 오프라인까지 함께 넓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공연 기대가 되고 있고 1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JYP는 대표적으로 트와이스, 있지, 스트레이 키즈, 니지 등등의 가수들을 가지고 있죠. 저도 트와이스를 좋아하는데요. 거의 모든 그룹이 뭐 탑급으로 수익성을 잘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에 아티스트 컴백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고점대고 43,000원 정도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매물대 만들고 한번 쑥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끌어올리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에 한번 이겼어요. 밑으로 꺼지지 않고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박스권 상방, 하방, 돌파력 상방으로 가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생기겠죠. 반대로 이 하방을 이탈하면은 또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안 사면 되고 또는 샀는데 내려가면 손절 잘하면 되고 그게 주식입니다. 자, 해서 상방 4만 500원, 하방 38,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골프존입니다. 테마로는 뭐 겨울 테마, 골프, K 뉴딜 게임 이렇게 있고요. 국내 골프 인구가 9년간 연평균 11.3%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골프존도 유리하겠죠. 가맹점이 올해 급증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스크린 골프 대중화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연내 100개 매장 오픈을 목표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좀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상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인데, 자, 이것이 두 번째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되고, 이것을 두 번째 상승해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한번 남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뭐 돌파력 한번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20선 여기서 이탈을 하면서 겁을 한번 주고 바로 거래량과 함께 20선을 바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올라가줄지 아니면 다시 이탈해서 내려갈지 위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온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내려가면 사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올라간다면 상방 11만 2,500원, 하방 10만 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아프타바이오입니다. 코로나19 항암 이렇게 테마 걸려 있고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미국 임상 이상 승인이 되었고, 혈액암 치료제 미국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질환 치료제는 미국 특허 취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도 있지만 지금 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뭐 아프타바이오 뿐만 아니라 뭐 무슨 바이오 정말 많죠. 바이오 들어간 종목만 해도 엄청난데 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로 한번 가져왔고요. 다음 주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바이오 쪽으로 매주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20, 20, 60, 120 이격도 이렇게까지 벌어져 있다가 지금 다 줄였죠. 22평선 여기 있고 62평선 여기 있고 122평선 여기 있고 이렇게 벌어졌던 것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지금 언제 튀어갈지 모르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될 이런 시기가 왔죠. 자, 해서 상방 62,500원, 하방 59,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테크윙입니다. 반도체 재료, 시스템 반도체, 3D 낸드,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요. 자, 올해 글로벌 빅5 투자, 빅5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TSMC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투자 규모만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천억 달러면은 110조가 넘는 돈이죠.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투자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들도 함께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분기부터 실적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는 제가 교보제로 정말 많이 쓰는 종목이죠.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고 해서 교보제로 많이 쓰는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나왔네요. 매출이 1800억, 2000억, 3000억, 4000억까지 꾸준히 성장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수급도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20, 60, 120, 240 초장기 이평선이 241선까지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그죠? 이게 큰 이평선을 한번 찍어주고 난 다음에 오르면 이 장기 이평선을 단기간에는 다시 찍지 않고 20이나 60선만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서 20, 60 한번 지지 받아주었고 다시 20선 회복해주고 20선은 지금 이렇게 U자형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이 부분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은 차트적으로는 매우 괜찮은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렇게 제가 뭐 좋은 회사다 설명을 드린 회사들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안 가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2주, 3주, 4주 지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들입니다. 해서 상방 27,300원, 하방 26,2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3%든 5%든 7%든 한 번씩 슈팅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분할 매도를 챙겨보세요. 그리고 추천주 절대 아니라는 점, 본인 중심 매매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주 지수가 안 좋으면은 좀 쉬고 가자고요. 종목들 내려갈 겁니다. 반대로 지수가 괜찮다면 괜찮은 좋은 수익 내셔서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리고 유튜브 멤버십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시윤.